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일본의 금리 인상, 두 번째가 미국채 10년물의 금리 상승입니다. 우선 일본은요. 2013년부터 이어져오던 아베노믹스를 마감하면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줄어들면서요. 1억 원 내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하루 만에 9,2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죠. 자, 폭락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인데요. 2024년 3월 8일 4.03%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금리가 3월 19일에 최고 4.34%까지 상승을 했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올해 3번에서 한 2번으로 줄어든다는 등 채권 금리가 인상되면서요, 시중에 있던 자금들이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 가시죠? 즉, 비트코인은요, 가장 빨리 움직이는 자산, 그리고 시중의 다른 이슈들보다 유동성에 영향이 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달러를 대체하기 위한 화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달러의 대체 상품입니다. 그러면요, 달러의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겠죠. 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될 거고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오를 거냐? 이게 궁금하실 건데요. 이건 차트를 보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2030년 10월 이후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다시 미국채 10년물 채권금리로 본다면요. 2023년 10월 19일을 고점으로 하락을 하죠. 즉,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보면요. 2020년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3%를 넘었던 채권금리가 0.5%까지 하락을 하고요. 그 뒤로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을 보면 2020년 하반기부터 급등을 하고 미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한 이후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유동성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올해 미국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며칠 상간의 하락은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강하게 상승한 시점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는 시점, 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이하, 3%대로 떨어지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시장을 본다면요, 단기적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채 금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